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이거든요. 오늘 반반다육농원 영상 올리는 날이에요. 저희 오늘 영상 오늘부터 이제 아들이 찍어주거든요. 오늘은 원정벽어연 이때만 볼수 있는 꽃이라 보여드리고 이 아이 삽목해서 개체수 늘리는 법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봄에 꽃이 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다육이들은 좀 묵어야 꽃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좀 묵은둥이거든요. 지금은 날이 흐리고 꽃이 많이 지었는데 꽃이 또 많이 피었던 건 물건이 나가고 빨리 더 빠지기 전에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 화분에 심어놓은 거 일부러 갖고 왔거든요. 저희는 원래 플라스틱 화분에 심는데 이건 제가 하나 보관하려고 이 화분에 심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원정 벽어연이 이렇게 길어져요. 뭐 길게 키우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저희는 농장이니까 요거를 잘라서 늘리거든요. 어떻게 자르냐면 여기 보이시죠? 마디하고 마디 사이. 일단 항상 가위 소독하시고요. 날이 엄청 따뜻해졌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이제 잘라서 한뭐한 2, 3일 말린 다음에 심으셔도 될것 같아요. 요렇게 자르시고 이제 꽃이 편한 사이즈로 저희가 자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묵어서 뿌리 나온 거 혹시 보이세요? 요게 뿌리예요. 그럼 요렇게 제가 한 개에 한 10개 정도를 꽂거든요. 저는 4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리려고 많이 자를게요. 5, 6, 7, 8, 아홉, 몇개더 자를게요. 이게 꽃이 이뻐서 봄에 많이 나가는데 저희가 올해는 원정벽어연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을에 제 이농,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에 좀 바쁘 이농장 때문에 좀 바빠서 정신이 팔려서 올해는 많이 못 심었더니 조금 심어놓은 건다 빠졌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주셔서 이제 요거 흙에 심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심는 방법이 있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이거 넝쿨 밑으로 아까 뿌리 보셨듯이 뿌리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나니까 그냥 눕혀 심어도 되거든요. 가득 차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상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빽빽하게 심으시는데 집에 많이 없고 화분이 적다 하면 조금 심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심으시는 방법이 있고 저는 또 그냥 이렇게 모아서도 심기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심는 게 심기는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귀찮아서 모아서 심으니까 잘못 심기는 경우도 있고 또잘 뿌리가 안 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손 한계가 있으니까 잡는데 그냥 요렇게 모아 심는 건 요렇게 모아서 이렇게 동그라미 파서 똑같이 뭐 황금사나 그냥 이렇게 밀어 넣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확실히 요 아이가 더 많이 수북하게 자라더라고요. 요 아이도 이쁘게 자라긴 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심는 건 이제 본인 취향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꼽으시면 돼요. 꼽고 한 열흘이나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지금 이제 봄 됐으니까 일주일 후 정도 주셔도 될것 같아요. 살짝. 지금 이게 꽃이 인기가 많아요. 이 꽃이. 그리고 이파리도 잘 보면 하트 모양이죠. 하트 모양이라 저희 영상 중에 이건 작년에 꽃 많이 핀거 올린 영상도 있거든요.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또 이거 같이 덤으로 신동꽃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요게 지금 신동꽃이거든요. 보이세요? 요거. 저희가 작년에도 신동꽃 올렸는데 해마다 요렇게 피네요. 묵어서 그런지. 요거 신동꽃이고 작년 영상에 있던 신동은 판매가 됐고 요 아이는 작년 영상에도 출연했던 요건 신동이 아니에요. 꽃은 똑같이 생겼는데 요 아이는 앵성.
앵성 무근아이거든요. 요아이도 앵성. 제가 콩분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엄청 잘 자라고. 이 아이들은 한 5년 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적으로 어제 이제 저희 영상 찍어주던 딸이 드디어 기숙사에 입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주를 다녀왔어요. 국립농수산대학교 짐 실어다 주러. 이거 보이세요? 이거 드림캐쳐죠. 저희 딸이 똑같이 두개 사서 하나는 기숙사에 걸고 하나는 농장에 걸어주고 이거 볼 때마다 자기 생각하라고 두고 갔거든요. 어제 둘다 눈물 쪽쪽 흘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째 날 지금 농수산대학교 기숙사에 있고요. 저 아주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거 보고 오늘은 딸 생각 많이 했어요.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반반 다육농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